가자! 씨. 금사하면 내가 지킨다! 씨. 가자! 야! 달려라, 김욱박! 와, 아니, 페브들, 이거 무슨 일이에요? 눈이 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 뭐, 며칠 전부터 뭐, 눈 온다니 얘기가 있었는데, 와, 이거. 아, 지금 우리 동네가 도로가 마비가 돼가지고,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게 제설 엄청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밑에는 교차로 앞부분에서 사고 지금 엄청나고, 여기 앞에 지금 밀렸다가 지금 잠깐 더 뚫렸거든요, 잠깐?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가 강원도가 아닌데, 2차가 다녀. 2차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 제설 차량이 그래도 금방 싸요. 와, 미치겠네. 아니, 오늘 카페 요거 금방 한 다음에 여저 특공대 할 거야. 내 차 끌고 우리 동네 계속 빽빽빽 돌면서 차 빼드리려고. 웬만한 차량들이 다 이륜구동이잖아. 웬만한 차들이. 그래서 내 차로 빼드리려고. 내 차는 지금 그래도 짱짱해요. 어, 차 못 올라간다. 여기 사장님 서행하시고. 지금 깜빡이 비서. 와, 개소름. 염화칼슘 뿌린 도로 벌써 동그라미로 녹았어. 와, 개쩌네 이거. 혹시 차가 빠지셨나요? 아, 차가 안 움직여요. 아, 어디서 안 움직이세요? 아, 고객님. 네, 제가 차 끌고 갈게요. 유니몽에서 견인바 꺼낼게요. 유니몽에서 견인바 한번 털고. 어, 좋았어. 네, 바로 출발합니다. 자, 브레이크 살짝 나눠서 밟아보고. 하나, 둘, 셋. 어, 괜찮아요. 금사면은 내가 지킨다, 씨. 아니, 차가 지금 그러면 몇 대가 빠진 거야, 지금? 일단 맨 앞에 있는 차부터 빼줄게요, 제가. 차 한 대를 요 앞에 거를 빼드려야 돼서 먼저 여기 올라왔고, 뒤로 가면서 사사사 다 빼드릴게요. 자, 일단 견인바를 여기서 먼저 묶고 갈게요. 어, 여기서부터 지금 다 막혔는데, 일단 견인바를 먼저 묶고 바로 견인. 와, 이게 얼어가지고 일단 잘 들어가요. 자, 씨발. 야, 손 찢어지겠다, 씨발. 오케이, 일단 야무지게 했고. 자, 일단 여기 BMW 사장님이 계신데, 일단 BMW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 빼드리냐고. 아, 잠깐만, BMW 사장님이 내가 빼주려고 그랬는데 빵거리네. 어, 나보고 오지 말래. 어, BMW 사장님 그냥 내려가신대. 근데 빨리빨리 차 좀 빼드리고 싶어. 아, 빨리 차 좀 빼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건가? 왜 안 올라오지? 한 20, 30대? 나 카메라 여기다 잠깐만 두고 갔다 올게, 잠깐만. 도와달라는 건가? 아, 지금 뒷차랑 사장님이 무서우셔서 한 번에 쭉 올라가려고 대기하시는 거래. 자, 일단 여기 폭스백의 사장님 지금 못 올라가고 계시는데. 일단 한번 밀어드릴게요, 일단. 자, 일단 이쪽은 안전한 것 같아. 이쪽은 안전하니까 요게 고개 건너서 내려가서 언덕백에 또 볼게요. 이거 보니까 내가 견인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사장님들이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견인을, 아니, 내가 딱 말할게, 솔직하게. 여기 사장님들이 차가 못 빠져나가도 내가 못 믿어온지 나한테 안 맡겨. 어, 윽박이 서운해요. 사장님들 나한테 견인을 안 맡기네. 손으로 밀어드리는 거는 하긴 했는데 내가 못 믿어온가 봐. 일단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 존나 뿌릴게요. 어, 뭐야, 씨발, 뭐야, 뭔 소리야. 야, 차, 너, 나 뭐 박았어? 나 안 박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 견인 끈? 아, 씨발, 인생 조졌다, 형들. 누가 누굴 도와주냐. 오빠가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아, 견인골이 떨어져가지고 어디 말려. 아, 다행이다. 아, 말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어, 말려 들어가진 않았어. 어, 다행이야. 어, 일단 기스는 눈에 안 보이긴 하네요. 아, 일단 다행이야, 일단. 어, 일단 여기 뿌리자. 그래, 그래, 일단 여기 동네. 오케이, 여기 동네 먼저 뿌리자. 오케이, 그래, 이거지. 오케이, 이거지. 응, 많이 뿌려도 안 되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역시 이제 손발이 많네. 근데 여기는 조금 예. 어, 손발에 도인. 효과 진짜 좋다, 염화칼슘.
아 근데 진짜 동네 한 바퀴 빨리 돌아야겠다. 갑자기도 차가 많이 다니네요. 이번에는요 팬분들 어디를 갈 거라면 꼬불꼬불 산길이 있어요. 여기 바로 우리 여기 우리 동네 거기 갈 거예요 지금. 와 아니 와 금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 차가 이렇게 덮여버렸냐. 어머머머 지금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 우리 형님이 차 빠졌대. 우리 노가다 간 형님 윽박이가 구출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원주 여기서 존나 가깝거든요. 잠깐만 우리 형 차 빠졌다. 자 이제 형님이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여긴가? 오 도착 도착. 어 도착. 잠깐 일단 형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보자. 나중에 형님이랑 여기 올라간다. 여기를 내려간다고. 여기 경사가 대박인데요. 근데 어디 계신지 한번 볼게요. 아니 간 형님 그냥 차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시구나. 형님 안녕하세요. 불란집에 구경하러 왔어요. 어 잠깐만. 와 형님 형님이 진짜 리얼 자연인이십니다 형님. 와 이 날씨에 와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시는구나. 우리 형 팬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노가다 간 형님 팬분들 이게 바로 BJ의 삶입니다. BJ의 삶. 아 제대로 빠졌는데? 자 우리가 견적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견적을 보아하니까 못 빼요. 형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구사기 실력 좀 보죠. 형님 아마 완전 프로이실 것 같은데. 오 여기 실제로 경사가 얼마냐면 자 보여드리면 경사 미쳤거든요 지금. 아무리 굴삭기여도 와 이 정도 경사가 지속되는 구간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은 와 네 형님 천천히 조심하세요 형님. 와 그래 이렇게 바가지로 눌러가지고 어우 형님 프로야 진짜. 오 쌉고수. 아 한쪽은 이제 안 움직이시고 스키 타시네. 와 굴삭기로 아 미끄러워서 땅을 다지시는구나. 그리고 차가 이제 아니 굴삭기가 힘이 좋긴 하단 말이야 진짜로. 그리고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아 나 도움 된다. 나 빠 사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es, very good. 어, 나이스. 좋아. 윽박이 빠 사왔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네요. 어 좋았어. 골이 있네요. 물 지나가는 골. 와. 그리고 이제 뒤쪽에도 지금 형님이 고리에 야무지게 거시는 중. 그만해. 네. 차 타. 네 이제 윽박이 차에 타고 네가 시켜줄까 그럼? 네 잡아. 어 자 일단 천천히 올라가고 고비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일단. 자 여기가 살짝 고비인데 천천히 가보자. 여기가 높아. 어, 이제 슬슬 한번 운전해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위험한데. 제가 타라고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자 형 저 믿죠 형님. 충분히 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Let's go. Let's go. 에이 안 되겠다. 안 된다. 어 좀 좋아 좋아. 맞아. 지금 미끼를 누지 않으니까 여기. 안 된다. 살짝 탄력 받아볼게요. 그래 그래 살짝 탄력 받아야지. 한 번만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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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까비 까비. 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대저 관련 일곱. 자 으크박이. 들을 걸 최대한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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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come on!
급박! 으, 급박! 급박! 아, 급박! 예, 아스파리, 그, 컴온! 우후! 와, 대대면은 오프로드인데? 예, 어! 레스큐, 컴온! 성공! 오케이, 성공! 나 옛날에 탔던 그거랑은 힘이 다른데? 아, 말에 올리셨어요? 아, 튜닝하셨대. 어쩐지 힘이 달라. 귀요미 천재, 천재견들.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어우,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얘 엄청 이쁘네. 솔직히, 안녕하세요. 나 방송에서 얘 많이 봤어. 얘, 안녕. 맛있게 먹어. 어이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들 일로 와. 얘네가 방송 되게 잘해. 개웃겨. 싸우지 마. 제게 일로 와봐. 왜 때려? 네 형님, 아 오늘 급으로 찾아왔는데 감사합니다. 맞아, 형님. 맞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이제 연락해요 형님. 팬분들 나중에 저 우빡이랑 소소하게 소주 한잔 먹는 시간 좀 가져주세요. 아 좋습니다 형님. 오케이 바이바이.